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장평공주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주황우와의 사이에서 낳은 3남3녀 중 둘째 딸입니다. 숭정제는 주황우와 8명의 후궁 사이에서 모두 7남3녀를 낳았지만 절반이 요절하고 아들 셋, 딸 둘만 남아있었습니다. 주황우 소생인 딸 셋 중에서 장녀 곤희공주는 장평공주보다 한 살 위였는데 요절했고 셋째 딸 소인공주는 장평공주보다 약 10살 정도 아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평공주는 숭정제에게 맞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644년 숭정제는 예부에 혼기가 된 15세의 장평공주를 결혼시킬 좋은 집안을 찾게 했고 주국부의 아들로 군 지휘관인 주세현을 부마로 선택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명나라는 국운을 가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명말기 국고가 점점 비어가고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고 북으로는 만주족청이 부상하고 남으로는 농민들이 주축인 이자성의 반란군이 위협하는 가운데 명나라 군대는 방어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청나라군과 이자성의 반란군을 동시에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1644년 4월 24일 결국 방어선이 뚫렸고 이자성의 반란군이 총공격을 감행하며 베이징을 포위했습니다. 북경성이 무너졌고 내성 함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공황상태에 빠진 명나라 궁정 대신들과 숭정제는 명나라의 국운이 다했고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 치는 종을 쳤지만 충직한 환관인 왕승은만 나타났을 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모두 사태를 파악하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한 숭정제는 25일 새벽에 세 아들을 비밀리에 탈출시켜 아이들의 할아버지인 주황후의 아버지 집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황후와 후궁들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주황후는 명을 받은 후 곤영궁으로 돌아가 목을 메었고 죽었습니다. 후궁 중 제일 윗전인 원귀빈은 목을 메었지만 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자살에 실패하여 숭정제의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명이 망한 이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후궁들은 숭정제의 명을 어기고 도망치다 모두 숭정제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숭정제는 두 공주가 있는 순영궁에 들었습니다. 그는 장평공주를 보고 너는 왜 하필 이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고 절규했고 공주는 숭정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숭정제는 그 말을 끝으로 공주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장평공주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머리가 아닌 왼팔을 베었고 공주는 바로 기절했습니다. 연이어 숭정제는 6세의 막내딸 소인공주에게 검을 휘둘렀고 소인공주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숭정제는 도포자락의 모든 분노는 자신의 시신에만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왕승은만 뒤따르게 하고 베이징 북쪽에 있는 경산으로 가서 목을 메었습니다. 왕승은도 주군을 따라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1644년 4월 25일 예상대로 내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숭정제의 나이 겨우 34세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장평공주는 궁중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궁녀와 내시들이 공주의 시신이 능욕당할 것을 우려하여 한시밖에 묻힐 곳을 찾았지만 공주의 숨이 아직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공주는 비밀리에 그녀의 외할아버지인 주황후의 아버지의 거처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5일 만에 의식을 되찾고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이자성은 입성하여 경산에서 목을 맨 숭정제 시신과 주황후의 시신을 발견하고 동화문 밖으로 옮겨 유해를 묻고 합장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자성의 반군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초기의 혁명 정신이 사라지고 기강이 해이해지고 통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자성이 명나라의 오삼계를 회유하는데 실패하고 오삼계가 청에 투항하자 전력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청에 도르고는 숭정제의 죽음 후에 투항한 명나라 장수 오삼계와 함께 이자성의 반란군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한 달 후인 1644년 5월 27일 청나라군이 중원으로 밀고 내려오자 이자성군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성은 결사항전했지만 훨씬 더 강한 청과 오삼계 연합군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북경을 포기하고 후퇴를 시작했고 각계 전투를 벌였지만 전투마다 패하며
사실상 재기불능에 빠져 이듬해 1645년 6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르고는 자금성에 입성한 후에 숭정제의 무덤을 찾아내 황제의 예로 장례식을 거하게 치러주었습니다. 장평공주는 일설에 의하면 소생한 후에 처음에는 비밀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명나라 황실 여인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정책을 쓴 데다 청에게 협조하는 명나라 밀정들이 많아 곧 장평공주가 살아있는 것이 청나라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듬해인 순치 2년에 16세가 된 장평공주는 머리를 깎고중이 되게 해달라고 순치제에게 상소를 올렸지만 청나라 조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승려가 된 장평공주가 명나라 잔존 세력의 구심점이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청나라는 피지배족인 한족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숭정제가 살아생전 부마로 정한 주세현을 찾아 그녀와 혼인하게 했고 땅과 집을 하사했습니다. 사실 장평공주는 결혼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장평공주에게 결혼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혼례식 절차를 따른 뒤에 잿빛이 된 얼굴로 자리에 누웠다고 합니다. 순치 3년 장평공주는 남편에게 예를 갖추고 공경으로 대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절망감과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1년이 지난 후에 임신 5개월의 몸으로 병에 걸렸고 18세 젊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평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 청나라는 그녀의 장례를 치르고 광영궁 밖에 묻어주었습니다. 청나라가 장평공주의 정혼자를 찾으면서까지 결혼을 시킨 것은 그녀가 청나라 집권 세력에게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온전한 몸이 아닌 명나라의 마지막 공주에 대한 배려로 보이는 이런 행동은 청에 대한 한족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 후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숭정제가 피신시킨 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숭정제의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숭정제의 장남이자 황태자였던 주자랑은 북경 함락 후에 피신하던 중 이자성군에 잡혀 이자성에 인질이 되어 이용만 당하다가 이용가치가 없어지자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두 황자 역시 붙잡혔지만 전란 중에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명왕조의 패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맞물린 비극성 때문인지 장평공주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오페라뿐만 아니라 20여 편이 넘는 TV 사극과 영화에 나올 정도로 대중문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유를 추정해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드라마틱한 스토리지만 워낙 남아있는 기록이 적다 보니 작가들과 독자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채워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흥미 유발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평공주가 원래 숭정제가 사랑한 후궁의 딸이었는데 후궁이 일찍 죽고 어릴 때부터 주왕후의 손에서 키워졌다는 설이 있는데 한 대만 작가의 소설에 나온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장평공주가 소생한 후에 승려가 되어 한팔 승려라는 별명을 얻으며 청의 저항운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평공주와 주세현의 사랑이야기는 시대를 고려하고 장평공주가 겪은 최악의 일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기록에 남은 것처럼 승려가 되려고 했던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